우리가 미소 한번 잘 지어도 힘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말 한마디 잘해도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11월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북한 병사가 기순했습니다. 총상을 맞았습니다. 생명에 위독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와 함께하는 팀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국종 교수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영웅이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병사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이국종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 병사는 내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미군의 항공 의무 후송팀인 더스트 오프라는 팀이 이 군사를 병사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스트 오프라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인데, 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헬기를 타고 가서 환자가 있다면 생명을 걸고 환자를 후송하는 팀이 바로 더스트 오프 팀입니다. 이 팀이 이 병사를 살린 것이지 내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잘해서 살려서 인공호흡도 조치를 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로를 미군의 후송팀에게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국종 교수가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교수는 미군의 후송팀과 함께하는 의료진들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귀한 이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큰 공로를 이루었어도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림으로 서로 위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을 다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우리에게 불행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옮기는 일과 지성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고라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소는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고라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면서 그 지성소 역할을, 지성소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고라가 다른 레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영을 모세와 장로 70인에게 예언하는 영을 줘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체험도 그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 고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특권의식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혈통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고라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당을 짓고 선동하여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고라와 함께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 않지만 당을 짓거나 선동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지도자들 250명이 고라와 함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반기를 들어서 너는 우리와 동등한데 왜 분수에 지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도 같이 하도록 하라. 내가 받고 있는 존경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을 탐내하면서 모세가 받은 영광, 모세가 받는 주목, 모세가 받는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라의 그리고 함께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영적 체험을 얻고 내가 중직을 얻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직분 주신 것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한 이유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은사를 어떻게 하면 나라와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고라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주도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앞장서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을 내 인생의 명예로 생각하고 타이틀로 생각하고 완장으로 생각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위하여 기도하고 용기 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에게 반기된 죄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들과 동조하지 말고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구별돼 철저히 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나 보다 하고 다 장막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 떠납니까? 고라를
할아버지로 둔 자손들, 고라를 아버지로 둔 자손들은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들을 멸할 것이니 떠나라 했지만 그 가족들은 떠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비록 집안의 어른인 고라의 선동에도 편승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라와 함께하는 250명의 지도자와 상종하지 말고 떠나라, 구별되라 했을 때 고라 자손들은 구별되기를 결정하고 고라 품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진노에서 제외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시편의 기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선동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삼킨 바 되는 엄청난 불행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의 불행함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선명하게 봤습니다. 그렇구나.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길을 떠나면 불행해진다라는 이 사실을 고라의 자손들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들이 죄를 범하고 옳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동조하여 죄에 대해서 동조하여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연, 혈연, 지연에 매여서 그것이 죄인데도 옳지 않는 길인데도 그 길이 맞다 생각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죄된 모습은 없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12월 때를 되면 자주 하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같이 해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섭섭병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비록 그가 부모라 할지라도, 비록 다른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할 수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맞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은 훗날이 되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성막을 세워서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어떤 상황을 가지든지
이 성막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는데, 성전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왜요? 충격적인 일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몰락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진 이 고라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내 마음에 편안한지요. 육체가 쇠약할 만큼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오늘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참새가 제 집을 찾듯이 성도들이 주의 집을 사모하고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들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심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심의 마음. 오늘 우리 집사님들 새로이 임명이 되었는데 그 초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은혜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새로 임명되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 초심의 마음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이제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다 합니다. 넘어진다. 넘어진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늘 처음 은혜가 되는 말씀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떨림, 은혜에 떨리는 마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네. 이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라 자손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신앙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는지를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힘을 얻어야 돼요? 주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힘을 얻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사람들인데 주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힘을 얻고 내가 모은 재산에 힘을 얻고 명예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힘을 얻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봐야 주께 힘을 얻고 왜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섭섭병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주께 힘을 얻어야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주님께 힘을 안 얻는 거예요. 왜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주께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배 드리라고 공급하신 귀한 시간을 여러분 마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주께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빼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힘을 빼야 살아납니다. 힘을 빼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부자 안 됩니다. 부자 안 돼요. 내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내가 힘을 많이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얻고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힘을 얻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집중해 주니까 힘을 얻습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은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속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들이 은혜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내 삶을 기쁘게 해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보세요. 주께 힘을 얻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랬어요. 그들이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예수 잘 믿어도 눈물골짜기 지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병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왔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언젠가는 눈물의 골짜기가 온단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아픈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동체의 성도들에게서 공급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샘과 이른비의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눈물골짜기를 함께 걸을 수 있는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장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전도회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소속된 많은 선교단체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도들이 장례식을 할 때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 위로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인생에 주어졌을 때 성도들의 위로와 축하는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너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유별난 것이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이런 한계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요. 아이고, 내가 금요 기도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TV 볼까? 기도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TV 보면 눈만 나빠져요. 기도해야죠.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또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은 서로에게 우리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영화 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예배드리자, 시간을 주셨으니 말씀 읽자, 성경 공부하자라고 서로가 권면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있을 때 눈물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그렇게 두렵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자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동역자 한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면 결코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고 5절에 말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께 힘을 얻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 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 그렇지만 공동체와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으면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아주 꼬마 자녀들이 제게 와서 악수를 청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딱 가서 손만 딱 내밀고 가는 애도 있고 악수를 해달라고 서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공동체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되면 누구와 친밀해지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친밀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안 돼.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생각해 볼까요? 관악산에 등반하니 맛있는 점심도 주니 오시오. 그러면 엄청 많이 오는. 그런데 오늘 금요 기도에 전도의 담당이니 기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우리가 알고 있고 친밀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고라자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11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어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깊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또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또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힘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누구에게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한숨이 나는데 뭐 때문에 지금 한숨이 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신앙의 동력자가 있는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기도 부탁해서 그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내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힘을 얻을 때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